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벼룸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3일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제 상황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르게이 라프고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방의 군사 원조를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타격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게 테러 제재를 우회하거나 러시아를 지원하면 반드시 대규모 경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중국에 직접적으로 전달했다옵니다. 이 뜻은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완전히 옥죄한다는 뜻이고 러시아는 더 이상 옥죄 경우 확전에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3일날 리비우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하는 바람에 180명가량의 외국인 용병이 사망했고 다량의 외국무기가 파괴되었죠. 점점 확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국 정부가 핵전쟁 확전 위험에 대해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월 11일 31대의 러시아 BTG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대의 BTG를 파괴하고 18대의 BTG를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죠. 미국 정보부는 러시아가 2월 이전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약 120대 BTG를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한 양의 러시아군을 격파한 것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주의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EU와 미국이 1만 2천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근접한 수치의 러시아군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 북서쪽에 대한 공세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며칠 동안 제한적인 진격만 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제한적인 진격을 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꽤나 성공적인 보급선 차단을 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보급선이 곧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키이우에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에서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예비대를 재편성하고 보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에 대한 포격은 계속하고 있지만 지상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3월 12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 시내에서 배회하는 무인 항공기를 격추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는 러시아가 처음으로 무장 UAV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인 재보급 및 재편성을 하기 위해 새로운 자산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르니우 지역도 역시 제한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러시아군이 자지미아와 비젠키를 공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은 체르니우에서 서쪽과 남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미하일로, 코츠핀스케, 세스토피차를 공격하여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포위를 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받아 러시아군 전차 부대 하나가 격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포병 콜사인이 노출되기도 했으며 체르니우의 포위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미 지역도 비슷합니다. 러시아군은 계속 병력을 모으기만 하고 새로운 지상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지속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보급선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러시아군에게 끊임없는 피해를 주었고 일부 마을을 공격해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가해 러시아 탱크와 포병 차량을 파괴하고 노획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지속되고 있기에 러시아군은 어쩔 수 없이 보급선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3월 12일 하르키우에서 남동쪽으로 떨어진 이준 북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남동쪽의 루비진에 대한 공세를 감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를 계속 포격했지만 3월 12일에 주요 지상 공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은 하르키우를 우회하여 드니프로와 자포리자로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의 동쪽 외곽을 점령한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우폴의 북쪽 마을인 크라스나폴리아나와 올린카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큰 집중적인 공격이 없는 이상 마리우폴이 함락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도시를 포격하고 점진적인 지상 공격을 유지하여 도시가 항복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북동쪽으로 새로운 진격을 하면서 포병과 방공자산을 미콜라이우에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콜라이우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북동쪽으로 진격해서 자포리자를 포위할 수 있지만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계속 공략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포리자를 완전히 포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이렇게 병력을 모으는 이유가 미콜라이우를 우회해 오데사를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사회 곳곳에서의 우크라이나 지원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에 2억 2천만 유로, 하나로 2,969억 원에 달하는 군사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 소속 선수들을 돕기 위해 20만 달러, 하나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